김준호, 11년 기러기 결국 합의 이혼 서로를 위한 결단.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호 씨는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원만한 합의 후 협의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어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고 성격 차이도 생겨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있으며 오랜 고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준호는 지난 2006년 3월 2살 연상 연극배우 김은영 씨와 결혼했다. 그는 지난 2012년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결혼 7년 차인데 아내는 아직도 필리핀에 있다. 기러기도 아닌데 뭔가라는 질문에 아내가 원래 난타를 했었다. 결혼 후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법적으로만 부부이지 사실혼 관계 아니냐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묻자 지금도 아내와 통화하고 문자하고 돈도 보내준다라며 서로 정말 좋다. 왕래는 뜸한 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김준호는 결혼 12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김준호 측 관계자는 복잡한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원만하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다. 김준호는 멈추지 않고 웃음을 주는데 주력할 예정이니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996년 SBS 공채 5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준호는 KBS ETV 1박 2일과 개그 콘서트, SBS 서울 메이트 등 다양한 예능 방송에서 활약하며 웃음을 주고 있다. 이하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